랩 봤어? 난리 났어, 난리 났어, 이제 와. 방송 나갈 때 크리스마스 봤지? 불은 좀 풀어졌지만 또 내가 또 하늘에 날린 개드립 날린 한 방에 날린 내 회심의 개드립 묶고 더블로 갔어 날린 그때 내가 백수가 되는 거야. 마포대교는 안 지나. 가장 힙한 노래지? 그래서 오늘 가장 힙한 데 가고 싶은데 힙한 구단 대한항공 한번 가보자. 라떼는 말이야.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. 예. 내가 보니까 세대 차가 있다라는 걸 복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85년생과 86년생. 우리 형들은 트레이닝복에 카라를 내리는. 95년생과 99년생은 카라를 올리는. 옛날에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 못 올렸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내리고.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올리는 거는 네. 자신 있다. 뭐야 누가 와도 뭐 이런 느낌. 이 두 분은 오늘 이 라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다. 그렇게 하죠. 일단 한 초가 있게. 본인께 아니어야 됩니다. 일단 한번 보시고. 자. 한선수 선수가 소개하는 정지석, 그는 누구인가?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. 배구면 배구, 랩이면 랩, 노래면 노래, 모든 걸 다 갖춘 정지석 선수입니다. 아! 힙합은 탑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가미 달리. 아 이거 장난을 한 거야 이거는. 이건 장난이었으니까 랩을 잘한다고 했는데. 아, 저 랩 안 해요 요즘. 아, 그래도 요즘 발라드만 해요. 형 랩 자주 하잖아요. 저희 랩 잘해요. 저 랩 진짜 못해요. 정혁이가 랩을 그렇게 잘한대요, 진짜로. 저 지금 폐경 걸려가지고. 예? 평소에 정혁이 추천. 아, 한번 해볼, 그럼 해볼까요? 네, 그냥, 나 때는. 네. 실수를 했어, 그냥. 갑자기. 네. 발라드 해도 돼요? 예, 네, 발라드 돼. 이게 지금 제가 김민종.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.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. 와! 서브가 자신 있어요? 노래가 자신 있어요? 서브요. 와 다음에는 서브 하러 나갈 때 이 노래를 이렇게 막 네 준비해. 네. 좋은데? 정지석 선수는 누구 거 갖고 있죠? 소개하면 되나요? 예. 제천의 아들 1990년생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 3년차 베테랑 막내 임동혁입니다. 접니다. 네 접니다. 아이고 이 정도 리액션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. 노래까지 불렀는데 참 행복했어. 한선수 선수와 진상원 선수가 입단을 했을 때 임동혁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구구단 내고 있습니다. 본인도 되게 차이 많이 나요. 저 1학년 때인가? 2차 성징도 오기 전에. 네 그래도 났어요. 아 그래요? 아 났어요? 두 분이 데뷔를 할 때 겨털이 났다. 임동혁이 소개하는 진상원, 그는 누구인가? 내가 소통과 블로킹을 하는 이유, 바로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리액션 부자, 세레모니의 신, 진상원입니다. 와 아, 세레모니 해야지. 네. 아, 나 프로야. 코케이성원 해. 고용주가 있잖아요. 팬도 있잖아요, 팬. 팬도 있고. 네. 그럼 저 우리 시청자는 팬으로 생각 안 하시죠? 체육관에 오셔서 오시라는. 아, 오셔서 오시라는? 아, 큰 좋아, 뜻이. 좋아, 큰 뜻이. 와. 그 멘트 조금. 진상원 선수 대학교 때 같이 있었잖아요. 네. 언제부터? 그때 안 대학교 때는 그러진 네. 않았어. 그러진 않았어. 잡는 게 없어가지고. 공격형 센터였어요. 공격형. 진상원 세레머니 스타일은 좀 어떤 스타일? 쟤는 제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. 상원이가 분위기 살리려고 막 뛰니까 네. 하게 냅둬. 아 가지마. 다 가지마. 일로. 아 그래서. 웜업전으로 뛰어가는 게 맞춰준다고 해도 이미 지 혼자 저거까지 와 있어.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아. 솔직히 배구를 네. 잘하고 해야 되는데 네. 잘 못해서. 본인이? 잘하는데? 진상원 빠지면 대한항공 어떻게 먹고 살 수 없는데? 그렇진 않습니다. Nope. 아 그렇지 않아요? 진상원 없어도 조금 먹고 살 수 중산층으로 살 수 있지만 진상원 있어야 고급적으로 살 수 있다. 안 좋으면 또 누가 들어가고 안 좋으면 하지만 저는 뭐 진상원이 없어도 할 수 있다. 아 할 수 없다. 진상원 없으면 할 수 없다. 작가님이 진상원이 이야기하는 한살형 한선수 선수 그는 누구인가요? 코보의 아이돌 대한항공의 비주얼 세타 실력 최고 리더십 최고 얼굴 최고 연봉 최고 한선수입니다. 와 감사합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코보의 아이돌 할 때 딱 봤는데 표정이 인정하는 분위기? 어릴 때는 끼가 좀 많았는데 네. 지금은 뭐
셋 달의 아빠로. 지금의 정지석의 인기와 나한 선수 과거 정지석 나이 때 인기. 제가 훨씬 많았어요. 당연히 최소이죠. 갑자기 왜 그러세요?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안 어울리게 왜? 이거는 비빌 수가 없어요. 예전에 국가대표에서 얼굴 랭킹 감별사라고. 얼굴 랭킹 감별사라고 선교인 이랬죠. 네? 선교인. 네,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장난을 보는데 네. 밥 먹을 때 선교인 자꾸 네. 너 혹시 90년대 비가 누군지 아냐? 이러는 거예요. 그 김태희 남편 비? 네, 모르겠는데요. 네. 방이었어 임마 이러는 거예요. 이성규 해설위원이? 네. 지금 이거 아까 수비해야 될 텐데? 네. 90년대 비래요 자꾸. 제가 검색했어요. 네. 전혀 없던데요. 비 오는 날에 그냥 잠깐 정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차원에서 중간선이 밑으로 네. 한 거지 잘생겼어요. 신영석보다 이성규 위원이 위다? 눈 오네요. 아 지금 누나요? 오 눈 온다. 오 지금 눈 오네. 오. Do you wanna be the snowman? Rihanna. Okay, bye. 외모 대결. 정지성이 생각하는 문성민 대 한 선수. 얼굴만 하면 당연히 선수형이죠. 선수형은 편안하고 이끌어주고. 성민형은 토스와 네. 아우라가 있는 성민형은 이제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? 에스프레소. 아. 오~ 여기는 뭐 식혜 수정과 수정과 아이쇼. 자 이제 노래를 통해서 세대를 공감해보는 자 어? 이름으로 한 선수 네. 정답 코요테 순정. 정답! 와 혹시 노래나 춤? 아니. 노래나 춤? 아니 혹시 이 노래 몰라요? 들어보긴 했는데 네. 가요 무대에서? 가요 무대 가요 무대 언제 거예요?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. 어? 아 이거 안 돼. 아, 한 선수 오! 박완규 천년의 사랑? 아 정답! 와 이거만 듣고 왔나고? 처음 듣는 제목이야 진짜로. 처음 듣는다고? 이거 처음 나 이거 저도 알아요. 처음 들어요? 아 저 발라드인데 거의 발라드 좋아하는데 아까 발라드 저기도 요즘 발라드 많아요. 거기 노래 한번 이걸요? 네. 천년이 가도 낮게 불러도 돼요. 네. 천년이 가도 네 발브레이션 들으셨죠? 천년이 가도 이거 와 이거 천년이 가도 다음 노래 갑니다. 오 정답. 정답 홍경민의 흔들리는 우정. 오 정답 흔들리는 오 한번 신상훈 블록킹 신상훈 블록킹 신상훈 블록킹 신상훈 같이 여기 코트장이야. 우리 프로야. 우리 프로야. 셋은 알아서 하고 우리만 좋습니다. 야 예, 다음 노래 갑니다. 누군지 알아요. 누군지 알아. 누군지 알겠어. 2000년대? 여자랑 남자랑 같이 부른 건데 정답 지석. 그땐. 아 정답! 와 슈프림팀. 정답답해 왜 이러는지 그땐 좋았어. 아 인정. 동현. 아, 오. 정답! B.Y. 데이데이. 정답! 와 부를 수 있나요? 아 제가 이건 가사는 잘 몰라가지고 뺏어가기 있어요? 리듬에 맞춰. 아 부르기 뺏어가기? 네.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데이데이.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데이데이. 아 그렇게 안 들리던데. 저 지금 편전 걸려가지고 편전 다음 문제 가자. 아 오케이 인정. 정답. 오 승민호 컵. 정답. 와 한번 불러볼 수. 반주 혹시 있으면. 비트 있으면. 인정할 수 있죠 제가. 오케이. 아 한번 가볼까요? 브리스톨 하는데. 뒤돌아봤을 때. MR이에요? MR이에요? 찢어버린다면! MR이면 제가 좀 힘든데 찢어버릴 수 있죠 제가. 아, 송민호! 생각보다 멀리 와 있어서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. 넌 잘하고 있어.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고! 야! 마지막 갑니다! 미안합니다 그대. 오! 제가 오! 아이고 오! 버즈 겁쟁이? 아 그래 이거 버즈의 겁쟁이 정답! 와! 아 나 가방을 네. 주신 줄 알았네 이거. 선물을 뽑겠습니다. 자! 픽셀 선글라스. 오! 야 이거 제가 볼 때 야 이거 리액션이 아 진짜 그냥 나한테 보여요. 뭔데? 앞에 보이냐 저거? 보여요. 뭐야? 네. 수고해. 수고했어요.
시작하시죠. 아니에요. 라고 이렇게. 아니, 이거 뭐, 다 지성이 보고 배운 겁니다. 이거 뭐예요, 이거?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, 진짜? 오래오래 먹어요. 라떼는 말이야. 옛날 라떼는 말이야, 이거? 예.